네, 조희보 대표님과 이승환 기자님의 이색설전 중국 대 쫑보어 오늘 주제 뭔가요? 자, 여름입니다. 덥잖아요. 시원한 음료수가 늘 생각나는 지금 가장 필요한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타는 목젖의 수분 보충, 중국 최고의 마트 음료수. 오, 예, 저는 보고 싶습니다. 타는 목젖의 수분 보충. 예. 네, 대단한 수식어인데 네. 일단 듣기만 해도 왠지 시원해집니다. 예, 과연 어떤 음료수가 소개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조우표 대표님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중국의 마트 음료수는요, 시원하고 달달하게 목을 축여줄 빙홍차입니다. 오. 빙홍차. 네. 예. 어떤 음료수예요? 네, 빙홍차는 중국의 대형 마켓부터 동네 작은 슈퍼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중국의 국민 음료수예요. 국민 음료수. 네. 맛은 한국의 아이스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아요. 달다고요? 네. 달다고요? 오. 네, 그리고 또그 엄청난 국민 음료답게 엑소가 광고 모델 했던 음료수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중국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그런 빙홍차가 있는데요. 엑소가 모델로 나섰던 캉시후의 빙홍차가 제일 인기 있고 많이 마신 음료예요. 근데 저희가 사진상으로만 보면 실은 이게 아쉽습니다. 예, 한번 이렇게 좀 마셔봐야 그쵸. 이게 진짜 어떤 맛이고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 예. 그럼 직접 맛을 보면 되죠. 그럼 직접 들고 오셨어야죠. 우리 준비해온 거. 자, 빙홍차. 네. 예. 어떠세요? 이렇게 세 번에 다 우와. 마시기 있어요, 없어요? 한 오. 번다 마시면 다 없어지겠는데요? 아이스티 맛인데 상당히 청량하고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진한 홍차의 풍미와 또그 달달함이 더위에 지친 죄송합니다. 예, 아, 아니 엔지입니다. 뭐 아니. 하시는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정말 그 홍차의 풍미에다가 거예요? 네. 아까 좀 달다고 그랬는데 제 입맛은 그렇게 달지 않은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드셔보세요, 대표님도. 달달한데요? 대표님 입맛은 좀 다른가 보다. 저는 딱 좋은데요? 아무래도 한국의 아이스티에 비해서 훨씬 더단게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원래 이렇게 먹고 있었나요? 약간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있는 실땡땡 브랜드랑 조금 맛이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죠? 예. 그 느낌이랑 가장 비슷하게 만약에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 생각하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네. 시원한 아이스티의 느낌. 네. 예. 저희 고 대표님은 어쨌든 이제 삥홍차 소개해 주셨고 바로 옆에 놓인 게 그럼 우리 이승환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그쵸. 건가요? 네, 제가 소개할 음료는 이제 더위와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왕라오지입니다. 무슨 광고 같아요. 예. 왕라오지. 예, 더위와 건강을 한 번에. 네, 요새 이렇게 머리 그렇게 왕라오지지. 예. 써야 될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건강까지 챙긴다고 또 솔깃하네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예. 어느 경우에 많이 먹냐면 우리 저번에도 소개드렸던 그 마라 롱샤나 오. 훠궈 같이 약간 좀 매운 음식들 먹을 때 친구처럼 단짝처럼 먹는 그 약간 올라오는 열이나 예. 그런 걸 내려주는 그런 음료라고 해서 늘 많이 오. 찾아요. 약간 매운 음식과 또잘 어울리는 거죠? 네. 그렇죠. 저희 부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띵용차가 중국의 국민 음료라면요. 이 왕라오지는 진짜 1위 음료수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게, 그래요? 1위 음료수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음료수고, 이거는 1위 진짜 음료수고, 1위 음료수. 진짜 1위. 진짜 1위. 기록상. 네. 진짜 1위? 네. 1위.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최고 이제 인기 음료수 코카콜라잖아요. 예. 중국에서 이제 코카콜라를 꺾은 게 그리고 이제 식품에서 언제나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음료수입니다. 그래요? 네. 야,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더 진한 색이 이제 왕라오지. 네. 예. 한약? 그래요. 대표님 한번 네. 드셔보세요. 그맛 그대로네요. 그맛 그대로라고요? 예. 역시 1위 음료수라고 마십니까? 평소에 알던 그 맛? 평소에 그 훠궈를 먹을 때, 매운 거를 먹을 때 우리가 늘 이런 거를 먹고 그랬어요. 네. 이거 안 드시고? 빙홍차 안 드시고? 이거는 뭐 등산을 갈 때, 어디 놀러 갈때 많이 휴대를 하고 다니고요. 예. 음식이랑은 이거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 건강까지 챙길 네. 수 있는.
되게 착잡하세요. 아 약간 그 야 한약 냄새가 조금 오, 나면서 한약 냄새가 나네요. 네. 오 이걸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음료수를 마셨는데 쑥 찜질방에 들어오는 느낌이 예 아 역시 한약의 냄 그쵸, 향이 그쵸. 나네요. 네. 그 실제로 코카콜라도 원래 약으로 발명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이 왕라우즈 역시 이제 여름에 전염병 치료제로 처음에 쓰였다가 음료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오, 신기합니다. 그건 또 몰랐어요. 예, 방금도 아 그런데 야, 입안 가득 예. 건강한 느낌이 들죠? 네네, 쑥 네. 한증막에 이렇게 쫙 들어온 것 같은. 근데 한증막 기운인데 이제 시원하니까 네. 아, 매운 음식과 요거를 딱 마시면 딱 이렇게 또 네. 입안이 상쾌해지고 맞아요. 건강에도 오. 좋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표 음료수라고 불리는 국민 음료수라고 불리는 빙홍차하고 1위 예. 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1위 음료수 네, 왕라우지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마셔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일중 씨의 목젖을 촉촉하게 적셔준 중국 최고의 맛 음료수 어떻게 마음속으로 결정하셨습니까? 야 정말 어렵습니다. 국민 음료수와 1위 음료수 예? 이걸 어떻게 판가름을 해야 될지 네. 자 1위 음료수일지 국민 음료수일지 자 최고의 중국 마트 음료는 야 이거 진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근데 마신 수준으로 보면 거의 결정 났는데요? 아 잠시 후에 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니, 다 마시겠는데?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